역시 SSG 랜더스에게 연패란 없었습니다. 전날 키운 불펜에게 잠시 침묵했던 SSG 타선이었는데요. 오늘은 초반부터 중심 타선이 활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안우진 선수 중계를 한번 하고 왔는데 안우진 선수 볼 너무 좋더라고요. 네,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네, 세 경기 동안에 ERA가 이제 0.90이고 세 경기 동안 피안타 10개밖에 안 맞았거든요. 근데 오늘 7안타를 이제 허용을 했고요.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했더니 역시 SSG의 중심 타선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한유선 선수 정말 무섭죠? 지금 4할 때 타율과 타점 1위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안우진 선수의 빠른 볼을 이게 벼락 같은 스윙으로 오른쪽 선상에 2루타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크론 선수가 또 한번 왼쪽에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환 선수가 굉장히 기술적인 타격, 체인지업을 한 손을 놔주면서 안타를 치면서 안우진 선수를 점점 흔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김강민 선수가 또 오른쪽에 윙스프라이를 치면서 SSG가 이제 달아난 모습인데요. 이게 3회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또다시 지금 보시면은 3회 이제 최지훈 선수가 약간의 좋은 안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김성현 선수의 번트가 2루 주자가 아웃이 되면 찬스가 무산될 뻔한 찬스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한유섬이 살려냅니다. 한유섬이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잘 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또 오른쪽에 또 큰 타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중심 타수 크론이 외야 쪽에 큰 타구를 날리면서 오늘은 안우진이 SSG의 중심 타선을 넘지 못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최근에 이제 최정이라든지 특히 이제 한유섬 크론 이 중심 타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선발들이 이 타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SSG의 이 최근 행보는 당분간 조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SG 역시 연패란 없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우진 선수는 오늘 경기 전까지 유일하게 국내 투수로서는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중심 타선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시즌 2패를 떠안게 됐습니다.